예, 이렇게 이제 저희 머신으로 이렇게 몰딩 가공을 하고 각까지 잡았습니다. 45도로 이제 액자처럼 연결을 할 건데요. 근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요 뒤에 톱을 매기는 걸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. 특히 뭐 초심자분이나 이제 막 입문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궁금하실 텐데요. 원목은 이런 넓은 부재를 몰딩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액자처럼 집을 때 원목은 이 고를 파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목재가 베닝이 오면서 이 트위스트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뒤틀린다라는 거죠. 그 뒤틀림을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원목은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원 두께의 절반 정도를 톱을 이렇게 매겨서 이 고를 잡아주게 되면 원목이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수축 팽창에서 오는 그 뒤틀림 현상을 현저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고를 파는 것이죠.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원목을 이렇게 뭐 이렇게 깎아서 이 벽에 붙일 때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 날이나 아니면 시간이 좀 지나서 막 뒤틀리고 하는 현상은 이 고를 만들어주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오는 겁니다. 고를 잡아서 시공하시면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알려드리는 겁니다. 초심자분들은 꼭 기억하셨다가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작업을 하실 때 그냥 테이블 다이로 이렇게 줄을 넣어서 그렇게 시공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공정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